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백이성 역사 강사를 검색하시는 많은 그 시청자 여러분, 유튜브 크리에이터 여러분, 그리고 서울의 소리에 그 실시간 스트리밍에 참여하시고 서울의 소리에 계시는 48만 5천 명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5월 달이었나요? 5월 말에 이 강의를 처음에 대종교의 독립운동이라고 해서 강의를 쭉 했습니다. 그거는 말 그대로 홍암 나철 선생으로부터 또 쭉 올라와가지고 조선어 학회 사건, 발해 농장을 거쳐가지고 조선어 학회 사건까지 쭉 한번 개론적으로 정말 소위 이제 이걸 고시 공부로 치면은 총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총론적으로 한번 쭉 봤었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했던 거죠. 정리를 하면서 이제 이 종교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데 그 강의를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곳에서 댓글이 달리고 너무 많은 곳에서 메일이 와요. 첫 번째 겁니다. 백이성 강사 당신 기독교 믿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어째서 대종교에 가가지고 그렇게 강의를 하느냐? 근데 자기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강의 도중에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희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왔다고. 목사님께서 축복해 주셨다고 얘기를 했죠. 은혜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축복. 그리고 자기도 그 강의가 올라온 보겠다. 보셨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하고 난, 그렇게 이제 다 끌다니까 자기가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런가 보다. 그 다음 두 번째. 아이고, 대종교도 어쩜 그렇게 다양하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지. 여기저기서 우리 단체에도 와서 강의를 하세요. 우리 단체에도. 왜 거기만 가고 우리는 안 가는데? 내가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또 이렇게 그 소위 그 펄벙 여사의 대지 3부작의 제 3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A House Divided라는 거예요. 분열된 일가라는 겁니다. 그게. 1부가 대지고요. 2부가 아들들이라는 거고 3부가 분열된 일가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 여기가 분열된 일가구나. 내가 이러면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랬죠. 그래서 많은 저기 그 종교학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내가 한 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랬더니 종교학 하시는 분이 그러더군요. 거기가 진짜야.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알았다고. 그럼 내가 두 번째 강의를 여기서 하겠다고. 왜? 우리 전리님께서 전화 오셨거든, 내한테. 8.15 그때도 그 하는 걸로 해가지고 뭐 하면 안 되겠냐. 근데 내가 그러니까, 아, 여기가 뭐 오리지널이라는데 그럼 여기서 해야지 그럼 내가 어디서 합니까? 예, 박수 한번 안 쳐주십니까? 그죠? 아니, 뭐 이거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그 다른 쪽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항의하려면 얼마든지 하십시오. 단, 전리님한테 하세요. 예, 전리님한테 하세요. 그래도 자신 있으시면 하시고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홍암 나철 선생님의 일대기를 한 10번 정도 봤습니다. 제가. 각종 자료를 통해가지고. 오늘의 강의 주제는요. 여기 한백엄 뭐 솔거 신라시대. 솔거 그러니까 요즘 사람인 줄 아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에요. 신라시대에 예, 솔거 선생이 그린 솔거 화백이 그린 한백엄의 이 영정, 한백엄의 영정, 그 다음에 이쪽에가 아니라 오른쪽에 삼종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삼종사에 관한 이야기. 그런데 삼종사도 삼종사지만은 홍암 나철 뭐냐 도사형, 대사형, 그 다음에 백포 서일 선생, 그 다음에 윤세복 선생. 그 다음에 또 김교원 선생 이 네 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하는데 아무래도 역사 속에 아주 많이 알려진 인물은 이름을 외글자 쓰는 두 분이에요. 홍암 선생과 백포 선생입니다. 예, 이름을 세 글자 쓰시는 분은 그렇게 유명하질 않아. 이름을 세 글자 쓰시는 분은. 근데 뭐냐 두 글자 쓰시는 분이 유명해요. 아시겠죠? 근데 세 글자 쓰시는 분이 그러니까 뭐랄까 두 글자 쓰시는 분하고 김교원 선생하고 이렇게 세 분이 아주 저기 한 뭐라 그래야 되나 10년 안에 다 돌아가셨어요. 10년 안에
10년 안에 두 분은 자결을 하셨고요. 한 분은 병사를 하셨는데 공통된 그 사인은 분노예요. 분노. 너무 분노가 심해가지고 분사하셨어. 그러니까 김교원 선생님도 그 자결은 아닌데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자결 수준이야.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그 시절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예. 또 한 분 우리 윤세복 선생님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묘가 어디 있어요? 현충원에 있어요. 그죠? 이건 아주 잘된 거죠. 그죠? 현충원에 있다. 근데 나머지 세 분은 지금 묘가 어디 있습니까? 만주 화룡현에 있어요, 이게. 어? 친일파들은 전부 무슨 대전 현충원에 가는 것도 불만이어가지고 서울 현충원에 무슨 자리 하나 더 만들어라 이런 망발을 하진 않나 이러고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진짜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신 분은 만주 화룡현에 지금 아무도 찾는 사람도 없이 제가 어쩌다가 다큐멘터리 그것도 두 번 나왔다, 두 번. 광주 MBC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MBC에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한 번. 그것도 시간 간격이 자그마치 뭐야. 17년이야, 17년. 2002년에 하고 2019년에 하고 그래가지고 17년 걸렸다고, 17년 걸렸다고. 그래놓고 세상에 말이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운동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만주화룡현에 누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노? 말씀하십시오. 예. 얘기를 하노 말이죠. 어, 그래놓고 무슨 저기 뭐. 아니, 여러분들 저기 만주화룡현에 그 대종교 삼종사 묘가 있는 거는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유튜브 유저들과 실시간 스트리밍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서울의 소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십니까? 아니, 몰라서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니고 모를 수밖에 없다고. 왜 그럴까요? 국사교과서에서 안 가르쳐요. 내가 교권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계시는 이 방송 보시는 역사 선생님들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중고등학교 선생님들 딱 생각해 보세요.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실걸요? 모른다고 아 모른다 이게 아니고 안 그러세요? 진짜 모르신다니까? 그럼 왜 거기 묻혀 계시는데? 요번에 6월 달에 현충일 딱 지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죠?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카자흐스탄. 예, 카자흐스탄에서. 우리 앞에 우리 총정교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최고의 예우로 모셔오겠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홍범도 장군의 상관은 왜 안 모셔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왜 안 모셔오노? 내 하는 말이. 만주에 있는데? 아니, 카자흐스탄은 뭐 사실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이 뭐 정치적으로 그렇게 선진국인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소련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아니 러시아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게 러시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뭐 이런데 어유 중국이잖아요 만주는 지금 무슨 뭐 그게 북한 땅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모셔오면 되잖아. 그건 왜 안 모셔옵니까? 그죠? 대전기 교세가 약해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런 점이 저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이거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독립 그 대한민국 건국 훈장이라는 게 아주 큰 거예요. 훈장이 국가보훈처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걸 관장합니다. 국가보훈처 관장하는데 뭐 백선엽이한테 이걸 무슨 훈장을 줘야 돼? 현충원에 묻어야 돼? 아 그래, 막 다 좋아요. 다 좋아. 아유, 막 그래, 저 그 내 방송을 더럽히기도 싫고 나는 무슨 저기 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강의하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왜 강의를 해요? 강의라는 것은 역사적인 강의라는 거는 물론 악인도 해야 되겠지만 뭘 해가지고 그 보는 사람한테 교훈이 되고 뭘 아 저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강의를 하지 그 사람 따라해가 뭐 하려고 안 그렇습니까? 아 인천 사시는 분들 여러분 선인재단 몰라? 선인재단? 급천하의 비리덩어리 그거 모르느냐고요. 그 선자가 누구의 선자예요? 백선엽이 선자 아니에요 그거. 이는요? 소프라노 백남옥이 저 아버지가 그 백선엽이 동생 백인엽이 아닙니까? 맞죠?
그럼 내가 뭐 거짓말 얘기하나? 소프라노 백남호 씨가 내 아버지 백인이하고 자랑스럽게 인터뷰하다가 언젠가부터 안 하대? 그럼 내가 하는 말이 자기도 알았나 보지. 그러니까 내가 그 건국 훈장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제 1등급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1등급. 그걸 대한민국장이라고 합니다. 1등급입니다. 2등급은요. 대통령장이라고 합니다. 3등급은요. 독립장이라고 합니다. 4등급은요. 애국장이라고 합니다. 5등급은요. 애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는데 한번 생각해 국가 유공자를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어린 젊은이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젊은이들이 항상 역사 공부 좀 했답시고 이제 책 한 두억 원 읽고 와갖고 꼭 내 유튜브에 댓글 달기 이렇게 달어. 그 독립운동가들은 결국은 다 친일했다던데요. 환장합니다. 뭐 있잖아. 뭐 선생의 대한민국 독립운동사 만화로 읽기.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 보세요. 독립장이라는 거는 3등급이잖아요. 3등급이죠. 네. 여러분 지금 제일 대표적인 독립장 수상자들 내가 지금부터 한번 쫙 불러볼게요. 나철, 예? 네. 서일, 그 다음 또 누구? 박찬익.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이 세 분 누구예요? 이 세 분이 독립장으로 그쳐야 되겠어요? 3등급. 3등급. 대한민국장이 누구예요? 대한민국장이? 김좌진. 김좌진의 상관이 누구냐고. 아시겠어요? 얼마나 기가 차면 핸드폰도 울리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아니 제가 지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고 댓글 달 사람 있으면 달아보세요. 그러니 내가 하는 소리가 김좌진이 대한민국장인데 뭐 그 이해해요. 그렇죠. 우리 청산리 전투의 영웅 아닙니까? 그 상관은 그냥 명예직으로 뒤에 있었어? 이렇게? 어? 이렇게 뒤에 있었고 그 김좌진이 다 전투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 아, 제가 참 그런 점이 여러분 참 공부를 하면서 통탄스러운 지점입니다. 통탄스러운. 여러분 대종교라고 하는 이 종교는 큰 대자를 쓰지만 많은 분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뒤에 글자가 종교 정책할 때 종인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으뜸종. 아시겠죠? 여기 있잖아, 종. 이름에도 잘 쓰이잖아, 이거. 그죠? 종. 아니에요. 옆에 사람 인별이 붙는 거예요, 이 대종교는. 왜? 나철 선생이 자기의 정확한 역사인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만든 종교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 혹은 그 전에 단군 할아버지 때부터 어떻게 돼요? 내려오던 민족 시조에 대한 그런 간절한 신앙이 고려 원종 때의 그 쿠빌라이의 침공으로 인해서 이것이 멈추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살린다. 그래서 뭐야? 다시 빛보게 한다가 뭐야? 다시 중. 뭔가 중복된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무거울 중자라고 사람들도 생각하시대 그걸. 아니에요. 중, 그 다음 뭐야? 복, 중광. 오늘이 중복이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하다가 좀. 죄송했어요. 방금 삼계탕을 먹고 났더니 조금 이게. 여러분, 대종교에 오시면 항상 점심을 그 일요일 날에 공짜로 이렇게. 아니, 근데 이게 그렇다고 저 너무 4, 50명 이상 오시면은 여기도 그 살림이 좀 그런지라. 걱정 마세요. 예. 아, 그렇습니까? 4, 50명 이상 오셔도 된답니다. 아, 예, 예. 그래가지고. 아, 100명이 오셔도 좋답니다. 예. 종로구 혜화동에, 네. 방통대 식당도, 네. 한꺼번에 50명이 신고 안 된 사람이 가면, 네. 밥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여긴 아니에요. 아, 여긴 아닙니까? 아,
아유, 음식을 많이 하시나 봐요. 예, 그래서 예, 음식 인심이 좋으시답니다, 여러분. 예, 그러시고. 그래서 많이만 오시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러한 거를 생각해 볼 때 왜 그 유해는 안 모셔오며 왜 그죠? 훈장은 승격을 안 시켜 주는 겁니까? 훈장 승격이 예가 있습니까? 아니요. 예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건국 훈장 대통령장으로 수여됐었던 몽양 여운형 선생을 다시 2010년대에 들어와서 뭐예요?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켰어요. 몽양 여운형 선생을. 그 다음 두 번째, 62년도에 대한 그 건국 훈장 뭐예요? 애국장인가 그걸로 있던 유관순 열사를, 그죠? 예. 작년에 유관순 열사 그 체포 100주년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동국장에서 대한민국장으로 승격을 시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운형, 그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나철, 홍암 나철 선생과 백포 서일 선생은 승격을 못 시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 교수님? 우선이 예. 다섯 번이나 신청했는데 그렇죠. 보훈처에서 다 거절당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실이. 이거는 대종교단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독립운동사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누구나 무엇인가 믿을 수 있다도 있지만 사회적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뭐예요? 자기가 신념을 가지면 만들 수도 있다예요. 맞죠? 그렇다고 함부로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함부로 만들어가지고 큰일 납니다. 그러나 만들면 안 되겠지만 그게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 그런 걸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부 관료들의 자체적인 역사 연구 노력이 굉장히 뒤떨어지고 있다는 게 저의 솔직한 지적입니다. 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욕까지 강의하고 나면 한마디 하시겠네. 네. 저 또 대종교 청정교라는 분한테 얼마 받았어 저거. 아이고 저 씨. 아이고 저 진짜 뭐 대종교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나 저기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뭐 저 현충이라고 광복절을 저래 독점해가 하지를 않나 뭐 서울의 소리에서 저걸 뭐 이렇게 생중계를 하지를 않나 뭐 저 또 그래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그죠? 제가 그 억만장자 브랜드텔링이라는 그 억만장자들을 강의해 주는 곳에서 이제 전 세계 억만장자들 한 17명 정도 쭉 강의를 했습니다. 강의할 때마다 제가 오해를 듣습니다. 저 재단으로부터 후원을 받는구나. 야 후원 받으면 좋지. 그러세요. 어휴, 후원 받는데 싫어요. 그래, 좋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고자 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역사를 몰랐으면 좋겠는 거야. 몰랐으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떳떳한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돈을 잘 못 벌고 살더라. 역사적으로 뭔가 좀 숨길 게 많은 사람이 좀 돈을 잘 벌고 살더라. 그죠? 그러니 역사적으로 숨길 게 많은 사람들은 항상 역사를 좋아한다 하면서 어디까지만 공부합니까? 영조까지만 공부합니다. 조선시대에. 왜? 영조부터 저그 조상의 악행이 시작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예. 그 저그 조상의 악행이 다 끌어모아고 모으고 모으고 다 해가지고 저질러진 게 맨 첫 번째 악행이 뭐예요? 영조가 지 아들님이 죽인 거예요. 9일 동안 뒤주에 가져가지고 죽이는 그 아버지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대치 타 올리고 막 이게 정상이냐고 그게. 내가 그러니 어떻게 돼? 오히려 역사를 바로 세우고자 했던 사도세자를 따라하는 그 소론 완소파는 완전히 몰락하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알고 계시는 보성벌교 쪽에서 태어나셨던 누구? 나철 선생님께서 바로 급합니다.
승정원 가주서라는 벼슬이 그 전에 400, 500몇십 년 동안은 나오기나 한 벼슬입니까? 그게 없는 벼슬 하나 만든 거지. 하도 문제가 뛰어나니까 얘를 안 붙일 수는 없고, 아시겠습니까? 붙인 거예요. 붙이는데 어떻게 돼? 야, 너 승정원에 있으면서 임금에게 올라오는 그 각종 흘림체로 된 거 글씨 있잖아요. 막 초서체, 예서체로 쓴 거. 이거 똑바로 주석 따라가지고 정자로 써서 임금한테 바치는 거나 해. 이 말입니다. 아니, 그 여흥민 씨나 이런 거 같았으면 그래 하겠어요? 그죠? 바로 승지를 줘버리지. 대통령 비서실이잖아요. 승정원이라는 게. 그죠? 승정원 가주서를 해가지고 있다가 또 다시 무슨 뭐 또 어딥니까? 다른 곳에 어디로 가가지고 예 다른 어떤 세금 관련 뭐 이런 게 있다가 야 이거 도저히 이래갖고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나오셔서 결국 선택한 길이 뭐예요? 일본으로 가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뭐야 이토 히로부미 정적을 내가 만나야겠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핍박하는 이토 히로부미 이놈의 새끼의 정적을 내가 만나야 내가 어떻게든 이토 히로부미를 일본 그 거기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움직이는 일본의 비선실세가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름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야마가타 아리토모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일평생 이토 히로부미의 천한 신분을 문제 삼았던 사람. 이토 히로부미가 밥 먹다가 이렇게 뭐 조금 흘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흘리기만 하면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 천출 자식이 말이야. 어? 입양대가 와가지고 저 우리 물 다 흐리고 저 아시겠어요? 조선 침략 정책을 이토 히로부미가 주관하는데 조선에서 의병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그거 보셨죠? 거기에서 의병이 막 일어나니 야마가타 아리토모가 뭐라 그랬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돌아와가지고 내가 1905년에 내가 을사늑약을 내가 체결을 했지. 내가 말이야 이 성과를 거뒀어요. 야마가타 뭐라 그랬죠? 참 잘하고 왔네. 조선의병이 천지로 일어나갖고 니 때문에 우리 육군성이 육군대장이거든. 육군성이네. 우리 아주 골아파 죽겠어 진짜.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어떻게 돼? 평생 그 야마가타 아리토모 때문에 이 계급에 이 한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에요. 결국에는 뭐야?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사위였던 일본의 육군성 제2장군 노기 마레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리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기 마레스케가 뭐냐 하면 러일 전쟁 때 일본군 육군사령관입니다. 그 노기 마레스케가 그 하도 미순 항구를 상륙을 해야 되는데 6달 동안 못해. 아시겠죠? 203고지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일본에. 203m밖에 안 되는 고지를 점령을 못해가지고 러시아군하고 6개월 동안 싸워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느냐. 함포를 개발해가지고 쏴줍니다. 함포. 함포를 개발해가지고 쏴주는데 그 큰 함포가 해군에는 어울리는데 육군에는 안 어울려. 그러니까 어때요? 육군에도 그거를 써라 그거를 써라 하다가 노기 마레스케가 자 보세요. 야마가타 아리토모의 사위면 이토 히로부미보다 연배가 많이 아래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가 분명히 뭐야? 수상이잖아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 야! 이토! 네가 육군에 대해서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극상이 없죠. 그런데도 이토의 반응이 더 웃겨요. 아유 그렇게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 이러면서 뒤로 쭈뼛쭈뼛 물러서 이게 이토입니다, 여러분. 뭐 이토가 뭐 대단한 줄 아시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일본에서는 걔는 그냥 전출이야, 전출. 급도 안 되는 애라고.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렇지만은 어떻게 돼? 일본 지금 사람들은요.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알겠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알겠어요? 이토 히로부미를 알겠죠? 내가 일본 사람한테 이런 거 강의하면 일본 사람들이 놀래요. 야마가타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 나철 선생이 그러한 역사를 다 파악해가지고 무려 네 차례나 일본으로 갑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차례나 일본으로 갔다가 그것도 또 안 돼. 왜? 이토 히로부미의 정적이라고 해봐야 걔가 침략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겠냐고. 안 그렇습니까? 그죠? 안 돼. 그러니
예라이 을사오적을 그냥 각자 오기호 자기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시켜갖거든. 빵빵빵 쏘고 박재순이 집에다가는 어떻게 돼? 폭탄 괴짝을 보내요. 폭탄 괴짝. 그래 폭탄 괴짝 이지용이가 이거 열어보시다. 을사오적 중에 그 이지용이가 있잖아. 이완용,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렇게 나가잖아요. 을사오적은 모르셔도 되긴 되는데 그렇다고 그 이름을 너무 난 처음 들어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 이렇게 칼끝으로 아니라고 뭔가 수상하다고 이러고 칼끝으로 고문을 이렇게 딱 열어보고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폭탄 장치가 있으니까 다들 깜짝 놀라요. 이거 열었으면 우리 다 죽었다. 열었어야 됐지. 이지용이하고 박재순이라도 저 세상을 갔었어야지. 아까 한 명 얘기 못했죠. 금방 생각이 안 나고 이근택입니다. 그 이름. 요건 지금 명확하게 민족 반역자로서 제가 이름을 이 방송에 남겨야 돼.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박재순, 이완용 다섯 명입니다. 예. 또 한 명 있죠. 대한민국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또 한 명 누구? 아니 뭐 한두 명이 아닌데요. 이승만도 있어요 거기. 뭐 한두 명이 아닌데 그 36명의 독립유공자 관련한 36명 중에 한 명 누구? 그 외에 있잖아요. 여흥민 씨인데 뭐 자결했다며 을사늑약 소식 듣고. 그러니까 무슨 뭐 대나무가 이렇게 막 피어 올랐다며. 예. 민영환이 발탁해서 이 사람이 반드시 조국을 이 조선을 위해 큰일을 할 거야라고 발탁했던 사람 누구? 이완용입니다. 그럼 기가 안 막히세요. 조선을 위해서 정말 큰일을 했잖아. 그치? 나라를 팔아먹고 앉아서 기용을 했더니 그 사람을 기용하기 위해서 조선 해방령이라는 거를 해서 기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물리쳐버리고 기존에 있는 걸 빼버리고 채용을 취소하면서 해방령을 끌어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야? 우정국이고 그 우정국의 관리가 누구가 되기로 돼 있었습니까? 김옥균, 서재필, 홍영식, 서광범이 되기로 돼 있었잖아. 박영효까지. 그런 말도 안 되는 인사 조치에 분노해가지고 일어난 게 뭐야? 갑신정변이에요. 그런 사람도 대한민국장을 받고 앉았어. 야, 참. 이 국가보훈처가 일 똑바로 하는 거 맞아요, 이거? 서울의 소리에서 아마 또 그럴 겁니다. 배강사 저거 또 쓸데없이 흥분하네, 저거. 예. 뭐 역사 강사라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전자칠판 딱 들고 나와가지고 막 춤춰가면서 막 이렇게 해야 자기가 아는 그 어떤 고정관념적인 역사 강사인가 봐. 그건 노량진에서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는 아니에요. 여기서 노량진이 뭔데 일하시는 분들은 공무원 시험 하거든요. 예예. 노량진이 뭔데 뭐. 자 여기 우리 대종교 여기 총본사는요. 딱 하나 단점이 뭐냐면 PPT를 여기 못 띄워요. 강사가. 화이트보드를 이렇게 쓸 수도 없어. 왜? 그렇게 뭐가 내려오고 화이트보드가 있고 이러면 어떻게 돼? 이 영정이 가려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이게 강사로서 이 저 뭐야 마이크도 안 주어지기 때문에 어디 당군 그 한매금님 앞에서 이렇게 자꾸 떠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렇게 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강사들이요 상당한 역량이 요구되는 장소입니다. 이 장소가. 자 이렇게 들고 갑니다. 보시죠. 일제강점기 만주의 공간 해석학입니다. 만주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합니까? 만주. 만주. 그냥 막 우리 오늘 서울에 뭐 이래가 오늘 저 뭐 주말 저 일요일에 종교행사 있다 막 대종교에서 그래 하는데 막 백희성이라는 강사가 와서 강의 한단다 그래 막 밥도 한 그릇 얻어먹고 막 가자. 이런 생활이 되는 건가요, 거기가? 그거는 뭐예요? 일주일, 한 달, 한 학기라고 하는 게 딱딱딱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서 웬만하면 거기에 다, 그죠? 전 국민의 98%, 99%가 거기에 호응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연세가, 그럼 그게 63세입니까? 65세입니까? 지하철 무료가? 65세. 아, 예. 너무 빨리 잡았나? 65세가 되면 어떻게 돼? 지하철에서 이제 돈을 안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될 수 있으면 지하철을 타시죠. 그죠?
예, 버스 이런 거 잘 안 타시려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뭐 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체제 거기다 대고 나는 끝까지 요금을 낼 거야 이러시는 분 보셨습니까? 없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국가의 체제가 단순히 나이가 많아서라기보다는 이분들이 그 20대 때부터 65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로서 그동안에 잡다한 세금을 많이 내면서 나라에 해왔으니 이제는 저희가 예우를 해드릴게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다 막 세금 내다가 이제 아 지하철은 막 공짜. 그거는 뭐 아파서 누워 계십니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도 지하철 타면 공짜지. 요새가 넘었으니까. 그죠? 그게 소위 얘기하는 뭐냐? 보편세 아니에요? 보편세. 그죠? 예. 그런데 그러한 걸 가지고 뭐 딴 걸 나는 지하철로 갈 수 있어도 무조건 난 걸어갈까요? 이런 사람 보셨어요? 자기가 살을 빼야 된다는 아주 그런 그 독특한 사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하고 보셨어요? 없죠? 그죠? 서울에서 이렇게 한복판으로 이렇게 걸어가면요 훨씬 안 좋아요. 미세먼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폐 다 상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고러한 체제를 다 견디 뭐 그렇게 겪으면서 사는 게 만주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1880년부터 1945년까지의 만주는 그랬을 거야. 여기라고 뭐 사람 사는 곳이 달랐겠어? 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혹시 그런 분? 없어요.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기에 그런 분도 안 계실 분들어 없다고. 그리고 뭐야? 그런 편의시설도 없고요. 두 번째 도로도 없고요. 일본군이 그 무슨 만주국인가 나라 같지도 않은 거 그 33년 동안에 세운 거 그거는 관도 저기 리순 다리난구부터 저렇게 저 철도만 이렇게 해놨지 역세권 외에는 구별 그 개발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안 된 지역은 마적대들의 공간이에요. 거기가 개발된 지역은요 국가래.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외에는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고 보일러도 없고 전기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더더구나 뭐가 없어? 화장실이 없다고. 여기는 농장이고 여기는 뭐고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그냥 아무데나 깃발 꽂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만주를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여기에 일본 교과서에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이게 일본 교과서. 여기 보세요. 전부 일장기 아닙니까? 그죠? 요번 동경올림픽 내년에 하면 뭐 이거보다 더한 걸 들고 나오겠다며? 어?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 서울의 소리 초신 기자님이 그 깃발 들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가갖고 완전 응징 취재하시는 분이에요. 야! 뭐 이래가지고 응징 취재하시는 분. 한번 따라가고 싶어, 정말. 그런데 여기가 만주예요. 여기 지금 일본 깃발 꽂혀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게 정확하게 1938년부터 1945년까지의 동북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정확한 공간 해석학입니다. 만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농사가 가능한 지역으로 뭐를 구별했습니까? 조선 사람이 사느냐 안 사느냐를 구별했습니다. 만주에서. 조선 사람이 그 정도의 생활 능력이 뛰어나다고. 그럼 제가 총정용이한테 물을게요. 만주에 그 논농사가 가능한 조선 사람은 다 무슨 교인입니까? 예, 맞습니다. 박수 안 치십니까? 대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러시아 사람들도 그랬대요.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했대. 아니, 이 척박하고 춥고 건조한 땅에 어떻게 농사를 짓는데 벼를 그것도 쌀을 여러분 배추를 쌀하고 배추가 다 뭐가 특징이에요? 농토가 비옥해야 되고 그다음 뭐야 엄청나게 물을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야. 이런 배추는 왜 필요하겠어요? 왜 농사 짓겠어요? 김치 만들어 먹어야죠. 세상에 민물 생선으로 젓갈 담가 먹는 민족 처음 봤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 그러고 나오고 있으면 민물 생선으로 젓갈을 담가 먹어야. 왜? 김치에 젓갈을 해가지고 같이 발효시켜. 맞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 어떻게, 야, 이게 도대체 뭔 종교래. 그러니까, 그 엄청난 생활 능력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그러니까, 일궈만 놓으면 일본 놈들이 와요.
요것만 좀 다 빼뜨려 묵자. 읽으면 너무 일본 놈들이 와.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엄청나게 움직이는 거야. 이게 여러분 지금 삼종삼효예요. 길림성 활용연에 있는 거. 이게, 예? 이게 삼종삼효라고. 묘가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 꼭 있어야 되는 겁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떠날 거라고 여기에 묻히신 거예요. 떠날 거라고 묻힌 거잖아. 그럼 이분들부터 모셔와야죠, 빨리. 하, 난 진짜 이게 이 묘하고 그 다음에 훈장은 왜 대한민국장 주면 안 됩니까? 그 기준에 어긋납니까? 제가 그거 다 봤거든요. 아니 대한민국 상하이 임시정부의 외교부장을 지내시고 뭐 재정을 그 하시고 1925년 미스야 협정과 1930년 대종교 해금령을 주도하신 협상의 제1인자 박찬익 그 대종교에서는 뭐라고 부르죠? 박찬 대형님은 대한민국장을 왜 안 주는 겁니까? 왜 독립장입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대종교 관련한 인사 7명 가운데 박찬익이라는 분 지금 말씀하신 분 드린 분 있잖아요. 이분이 그 지위가 제일 낮아요. 아시겠죠? 나머지 위에 여섯 분은 대한민국장에 차고도 넘치는 분이에요. 기준이. 자 여기 보시죠. 홍암나철 우리 대사형 아저 뭐야 도사교 도사교 어 도사 대종사님 예. 독립운동가 홍암 나철 선생이라고 여기 이렇게 계몽사 이미지 뱅크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학생들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유해도 모르는 채 하고 묘소도 모르는 채 하고 훈장도 그렇게 서원을 하는데도 안 올려주고 하니 대도 안 한 영화사에서 이 사진을 갖다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이비 종교 교주로 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니 어떻게 돼? 요 옆에 보세요. 데라우치 마사다케라는 이 민족의 원수, 이또 히로부미의 수제자. 그래서 이또 히로부미가 죽고 나서 그 영정, 그 시신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서 스승님, 걱정하지 말고 저 세상에서 편안하게 계십시오. 제가 이 조선을 잘근잘근 밟아버리겠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 그래서 어떻게 돼? 그 다음 총독으로 들어오고 초대 조선 총독, 통감으로 들어왔다가 초대 조선 총독으로 들어왔죠. 얘가 뭐야? 무단 헌병 통치를 하면서 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9년 뒤에 뭘 불러옵니까? 3.1운동을 불러오잖아. 그 3.1운동보다 정확하게 5개월 전에 뭐가 있었어요? 1918년 전에 무호독립선언서가 있었잖아. 그거는 총 39명이 서명을 하고 독립선언서를 했어요. 그 뭐야 육탄전을 벌일지어다라고 하는 그 무장 독립운동을 하는 거 그거에 39명 중에 29명이 어느 종교 출신이에요? 대종교잖아요. 대한민국장을 안 주는 이유가 뭐야 국가보훈처 도대체? 그쵸? 제가 맞는 말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예예. 예. 아이고 참. 예. 고맙습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여기 글자는 작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8월 15일에 제가 이렇게 올리는 거는 그 이 PPT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옆에 딱 보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데라우치 마사다케 전국의 각 도 군의 경찰서를 총동원하여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홍암 나철 선생이 살아생전에 전 조선 땅에 행기 뭐예요? 사람들에게 착 드러나면서 상놈 양반 없는 세상 뭐 우리는 모두 누구의? 단군의 핏자손 맞죠? 그거 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교세가 넓어지고 시설을 했는데 데라우치 마사다케가 정확하게 내린 제2호 명령 뭐예요? 총동원하여 단군 조상과 관련된 역사적 유물과 역사 사물 그 다음에 어떻게 인물들을 모조리 체포 처분하라.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으면 이렇게 했을까? 그죠? 그러니 대종교를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엑소더스 할 수밖에 없잖아. 경성에서 어떻게 돼요? 만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만주에 가면 뭐 거기에 가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갔습니까? 예? 거기에 뭐 가는데 뭐 하나님의 입김이 이렇게 후 불어가지고 뭐 불길이 이렇게 가면서 같이 가고 뒤에는 막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막 이랬나요? 어? 이 얘기 모르시는 분은 없죠? 다른 종교 믿으셔도 그죠? 예. 그랬나요? 아니면은 이거를 하는데 무슨 저기 600 뭐 뭐야 그 660년인가 뭐 668년인가 그 있잖아. 뭐 이슬람인가 저기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메카에서 메디나에서 메카로 이렇게 도망갔다며 마호메트가.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헤즈라라 그러잖아. 헤즈라. 그래 그 거처를 옮겼다. 소위 말하는 이슬람 원년.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홍암 선생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창시한 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철저하게 자기를 죽이고 이 뭐야 단군 한매검이라고 하는 이걸 살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대종교에도 종자 옆에다 사람 인변을 붙여갖고 만주로 옮겼으니 그게 대종교의 말 그대로 뭡니까? 엑소더스. 예. 근데 이게 저기 1916년 음력 8월 15일 추석날 돌아가셨습니다. 아 이거 이게 이런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제가 날짜 외우기는 참 쉽습니다. 예. 제가 이제 역사를 전공하면서 항상 그 연도와 날짜 외우는 게 정말 큰 그 과제인데 참 이렇게 정조처럼 뭐 1800년에 딱 돌아가신다든지 뭐 건륭제처럼 1799년 이렇게 딱 돌아가시는 이런 것은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이고 이 좀 외우는 수고가 좀 덜었다 이런 어떤 예 홍암나철 대종사님 이쪽에 보시겠습니다. 조선 종교 금지령이라는 게 내려집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금지령이 내려지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워 하신 나머지 다시 서울로 돌아오셔서 서울에서 다시 지금 제2대 북한 국가 부주석을 지냈던 김두봉과 함께 저기 뭐야 옛날 그 임꺽정이가 있었던 황해도 구월산으로 갑니다. 전주 모악산 그다음에 황해도 구월산 요 두 개가 전 그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제일 무슨 그 땅의 기가 세다며 이 두 산이. 그래서 여기가 무속신앙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 이제 근데 나도 보악산에도 한번 갔는데 참 별 종교가 다 있더군요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보면 그 구월산 삼성사라는 곳에서 그 지금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걸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안 그렇습니까? 뭐 정보를 들을 게 있어야지 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 할머니 대종교 내가 한올의 목숨을 끊는 것은 이게 순명삼조라는 거예요. 순 죽는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희생한다. 영어로 말하면 뭐야? 그냥 나이가 아니에요. 세크리파인가 뭐 이렇게 번역해요. 뭐냐? 우리 그 사랑을 위해서 죽는다가 뭐 순애보 그러잖아. 순애보. 내가 이렇게 어떤 여성분 뭐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이러더라고. 순애보가 이름이 순애여서 그런 줄 알았어. 그런데 아 뭐 그렇지 한글로만 쓰면 또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렇죠. 순국열사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신 희생되신 열사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가 한올의 목숨을 끊는 것은 1. 대종교를 위해 죽는다. 2. 하늘을 위해 죽는다. 3. 뭐예요? 인류를 위하여 죽는다. 어째서 일본 제국주의가 기독교하고 불교하고 신도 원래 순서는 신도를 먼저 적어놨는데 신도 거기 여러분 뭐겠습니까? 야스쿠니 신사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그걸 왜 존중해 줘야 되는데? 예, 그 저 뭐야 기독교 불교 그다음에 신도 이랬어요. 그 신도를 인정해 준과 동시에 그거는 온갖 무당교 귀신교 다 있는 건데. 다른 종교를 오히려 우리 민족 종교를 전부 다 어떻게 여기 계시지만 천도교 그때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무슨 보천교인가 뭐 또 하나 있어 그 다음에 원종이라고 있어 원종 예 그 다음에 또 뭐야 이게 바로 뭐야 대종교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뭐야 야 신 저거는 신도 믿는 것들이
이 종교를 보고 잡교래. 이 대라우찌기. 아시겠어요? 잡교를 금한다. 잡교는 저가 잡교지. 신이 여러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게 잡교지. 하는 말이. 그런데 내가 여기에 당시에 그 여러분 천도교, 그러니까 옛날에 이걸 동학이라고 보면 동학의 그 구성 중에 뭐 그런 여러분들 아무리만 모르셔도 남접, 북접 그건 아시죠? 그죠? 남접, 북접. 근데 요즘 와가지고 그 남접이라는 게 별로 좀 인정을 못 받는 게 좀 있어요. 인정을 못 받는 게 어떤 순수한 종교 조직이 아니고 북접이 이렇게 북접이라고 불리는 해월 최시흥이 이만큼 있고 거기에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사람이 요만큼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전봉주를 너무 띄우려다 보니까 이게 무슨 북하고 남의 뭐 1대1 대등 관계인 줄 아시는데 천만에 99.5대 0.5의 아마 관계일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전봉준 장군보다는 제가 역사학자로서 말씀드리지만 전봉준 장군보다는 순수한 동학의 소위 얘기하는 급진 좌파로서 활동했던 게 김계남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부터 개벽 세상이 온다 이 말이거든.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 원래 이름이 개똥이어서 근데 막 개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게 뭐냐면 남쪽에서부터 개벽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그런데 대종교는 이런 조직이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기 남도 본사, 동도 본사, 북도 본사, 서도 본사 이런 거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지. 아 참 지금 이게 어떤 강의라는 걸 좀 아시려니까 지금 전 세계로 나가는 방송이에요. 지금 저기 집사님 진짜 그런데 예 그래 마 모릅니다 하셔도 됩니다. 우리 한백원께서 얼마든지 이해하십니다 그런 점. 예 그래가지고 좀 이게 뭐도 좀 손발이 맞아야 해묵지. 아니 또 이게 영정을 나누고 뭐 도둑질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뉘어져서 요 왼쪽에 뭐냐면 이동령 선생 딱 들으면 이름 딱 들으면 알잖아. 이게 들어봤잖아. 그다음에 예관 신규식 선생. 그다음에 여기는요 이상설 선생. 그다음에 여기는 서일 선생. 이 남도 본사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누구십니까? 강머라 하던데. 예, 강우. 아, MBC가 잘못했군요. 강우석. 예, 강우. MBC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강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강유라고 아무리 찾아도 나오나. MBC에서 잘못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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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외자던데. 예,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보세요. 여기. 백포 서일 선생님. 여기 서일 선생의 모습입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젊었을 때 사진 같습니다. 이 연세가 조금 들었던 때의 사진도 있습니다. 사진이 아니고 이게 사진인데 그거에 바탕에서 이렇게 그 이 대생으로 그린 건데 조금 연세가 드신 듯한 게 나와요.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그린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광단이라는 것 같아요. 이분 고향은 전라남도 보성벌교가 아니고 이분 고향은 뭐야? 함경북도 온성군 출신이에요. 온성군. 여러분 상상도 안 되시죠? 저기 이렇게 남북 통일대도 있잖아요. 그쪽은 제가 봤을 땐 그린벨트 때문에 개발이 안 될 거예요. 100%예요. 온성은 예. 가깝잖아요. 예, 중국. 연변. 예, 연변하고는 가까운데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그래 멀어. 오히려 연변으로 가서 가는 게 더 빨라.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 개마고원이 막 이렇게 막 2,700m, 막 2,300m 이런 북포태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해서 쫙 올라와서 아마 비행기 타고 왼쪽을 보시면 백두산도 보일 거예요, 아마 맑은 날에.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세상에 이렇게 험한 산악지형이 우리나라에 있었나? 야, 설악산은 진짜 산도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야. 그렇게 해서 뿅 하고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있으니까 거기가 온성, 회령, 경흥 이런 곳입니다. 두만강변입니다. 근데 그 산을 이렇게 보세요. 분명히 동해바다 쪽에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두만강으로 딱 갔는데 거기 건너편은 또 놀랍게도 평야예요. 놀랍게도 또
이 정도면 사람 살만 하겠는데 시원하니 뭐 이런 생각합니다. 평야예요. 그래서 밭농사 해가지고 그 유명한 옥수수, 감자, 고구마 거기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주 질 좋은 거. 진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감자 농가나 옥수수 농가는 정말 죄송한데요. 그쪽에서 이렇게 한 감자하고 이런 거 한번 먹잖아요. 그럼 막 못 먹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다른 거 못 먹습니다. 진짜 그 대단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말이 함경북도 경흥군, 온성군인가? 거기 주을온천리라고 있어요. 주을온천이라는 데가 있나 봐. 거기에 리가 있어요. 그 주을온천리 출신의 그 한 14세의 소녀가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자기를 노름빚으로 팔려고 해서 그거를 내일 아침 되면은 빚장소가 올 거야. 자아가 그래 기생집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이제 방문 틈으로 이렇게 들은 거야. 자아를 팔 거라고. 듣고는 기생으로 팔려가기 싫어가지고 도망쳐 나와요. 그 산길을 14살에 애가 넘어가지고요. 일제시대 때 1939년도인가? 서울의 오케 레코드사에서 이거 피아노 건반 닦는 식모로 있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왜 음악이 맨날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서당계도 뭐 몇 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아이고 음악이야 뭐 한 이틀 들으면 뭐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고 있던 뒤에 저 음악 제작자가 야, 니 그 노래 다시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좋아 니 한번 데뷔해보자 해서 나온 노래 뭐야? 오빠는 풍각쟁이야 라는 노래입니다. 그게 오빠는 풍각쟁이야 이거 있죠? 예, 그 노래입니다. 저기 뭐야? 박향님이라고 하는 가수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박향님이 주울온천리에 살던 때 이름 박억별. 저거 엄마가 하도 더운 때 태어나가지고 야외에서 애를 이렇게 낳았는데 너무 더우니까 엄마가 이렇게 열받아 죽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밖에 나와 있는데 오전부터 시작한 진통이 한밤중이 돼가지고 애가 나온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돼 있는데 뭐야? 저거 엄마가 정신을 딱 잃기 전에 밤하늘에 별이 수억 개로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름이 억별이에요. 아시겠죠? 저 참 별의 별 걸 다 알죠. 예. 이거 제 옛날에 했던 강의에 나오는 거예요. 재방송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박억별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잘 생각해보세요. 산을 그렇게 넘어올 정도의 좋은 폐활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노래가 잘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포 서일 선생의 고향이 그 바로 옆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산을 타고 표범, 늑대, 여우, 호랑이, 오소리, 담비 이런 거를 늘 그냥 뭐 우리 주변에 뭐 말티즈 강아지 보듯이 보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떨까? 글도 잘하시지만 저처럼 이렇게 강연을 하고 연설을 하고 뭐 이렇게 저 글로서 사람을 뭐 감동을 시키든 극한 반감을 불러일으키든 뭐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칼 쓰고 총 쓰겠어요? 뒷자겠죠? 이 무장 독립운동의 선구자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예. 서일 선생의 많은 분들이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그리고 그 앞에 벌어졌던 삼둔자 전투까지를 다 김좌진 장군과 홍범도 장군이 주도했던 걸로 그래서 그분들이 승리의 주역인 걸로 또 하나 봉오동과 청산리 쪽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고 산악지방이고 만주광야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일본군을 거기서 조우해가지고 옳았구나 여기다 그래 계곡을 아무도 안 사니까 이쪽으로 유인하자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의 완벽한 역사 왜곡이에요. 그게. 그리고 왜?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진실을 모르셨던 거예요. 봉오동 전투, 삼둔자 전투, 청산리 전투에서의 그 어마어마한 전과들은 다 삼박자의 산물이에요. 삼박자. 제가 그걸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다 알았다니까요.
저도 원래 김좌진과 홍범도라는 제 강의가 있어요. 서울의 소리를 통해서 맨 첫 번째 이 인물을 알게 된 거예요. 백포서에서. 정신적으로 무장을 단단하게 시키지 않으면 총소리에 놀래서 다 도망가요. 여러분들은 항일 독립 무장운동 투쟁에 가서 다 싸울 자신 있으세요? 난 없는데? 난 없는데? 여러분 총이 올라오고 뭐 벙벙 터지면서 바로 옆에 있던 사람 아까 전에 아이고 당신 고향은 어디요? 뭐 이러고 있던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봐. 자기 겁 안 나요? 그죠? 백포서 선생을 알게 돼. 대종교로 단단하게 무장됐다는 걸 알게 되면 뭐야? 경제적으로 체코 군단의 그 어마어마한 무기들을 다 사올 수 있고 군인들 우리 아까 전에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 그 뭡니까? 밥 먹는 거잖아 같이. 그 밥 먹는 거가 한 끼라도 안 주어지면 군인들 어떻게 됩니까? 그 군인이 밥을 못 먹으면 전투를 할 수 있습니까? 저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병장 제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네 군대 갔다 왔어? 이런 소리 하더라고. 병장 제대했습니다. 군번까지 얘기해요? 우리 소대장 누군지 얘기할까요? 총번도 얘기할까? 이러면서 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구독자 중에 제가 그 이병 때 병장이었던 사람, 저희 중대장님, 내가 병장 때 상병 이병이었던 사람 많아요. 그 아들 다 내 증언 서락하면 할 수 있는 기지. 어이구,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알지. 그럼 어떻게 알아? 안 그러세요? 그러니 군대에서는 밥 안 준다 하는 그거는 상상을 못합니다. 한 끼라도 밥을 안 준다? 그거는 여러분들 밥을 우리나라 조선군대가 13개월 동안 월급 안 줘갖고 벌어진 사건 아시죠? 이모군란, 그죠? 이모군란. 그때 명성황후가 첫 번째로 죽을 뻔했어요. 그때 뭐 저기 그 내시등에 업혀갖고 막 이래 가가지고 무예별감 그 무예별감의 그래 그 증손자가 지금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 저기 뭐야 놓고 누구야 그때 뭐 이래 동굴에 숨어 있는데 뭐 진영군인가 뭐 이상한 무당애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뭐 50일 뒤에 환궁하게 될 것이고 권력을 잡을 것입니다. 어? 그걸 당신이 어떻게 알아? 그 돌아 함께 컴백하면은 저에게 모든 실권을 주시는 권한을 주신다 하면은 약조를 해주신다 하면 내가 지금부터 치성을 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했잖아. 당신의 권한이 세지는 만큼 당신 아들은 몸이 약해질 것이다. 그걸 감수하고라도 내 치성을 받겠느냐? 하겠다 해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황산 1만 2천 봉에다가 뭐 비단 50필, 뭐 쌀 100선 뭐 이래가 한 봉을씩 바치다가 나락골 파탄 난 거 아닙니까? 그지? 제가 그래. 그 고종 황제의 서자였던 의친왕 이강희가 만주에다가 그 망명 조선 정부를 세우려고 생각을 하고 기차를 타고 만주로 올라갑니다. 만주로 올라가는데 평양에서 그게 일본 경찰이 눈치를 채가지고 잡아요. 의친왕 이강이 만주에 있는 자기 동지들이 아직 얼굴도 모르는 이 동지들이 피해를 당할까봐 어떻게든 그 모르는 채를 아이가 아니 나는 그냥 유람았을 뿐이야 뭐 이렇게 파라코처럼 행동합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이 사람의 형님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최운산 장군의 형 최진동이라는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였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망명정부를 만주에다 만들려고 했었다고. 그 최진동 장군의 동생이자 사실상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그 만주 군벌 장장님과의 그런 어떤 연계를 통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 억만장자 같은 부를 축적하고 그 억만장자의 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봉오동과 청산리에 대규모 그 뭐야 한인촌을 건설해가지고 조선타운을 건설합니다. 이 사람이. 그래놓고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걸 민족을 위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차에 백포 서일 선생하고 말 그대로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제가 지금 방금 이 얘기를 하는데 등 뒤에서 뭐가 확 와요. 전 종교를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신령스러운 기운이 지금 온다고 생각합니다. 서일 대종사와
최운산 장군의 이 만남이야말로 우리나라 우리 항일 독립 무장운동 독립투쟁사에서 가장 빛나는 삼둔자 봉오동 청산리라고 하는 이 세 시리즈를 만들어낸 그야말로 역사적인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정신적인 지주, 물질적인 지주, 정신만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정신만 가지고 이 건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종교가 아무리 종교의 정신이 중요하자 거적대기 하나 깔아도 그거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더라도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여서 밥 먹을 때라도 있고 아니 적어도 이 저 영정을 모시는 거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건물은 누가 샀고 땅은 누가 샀으며 사람들 옷은 누가 입혀고 밥은 무슨 돈으로 샀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 결정적으로 일본 군인들이 1894년 공주 우금치 전투만 생각하고 야, 뭐, 그, 대봐야, 뭐, 딱총 아니면, 뭐, 물총 아니면, 뭐, 저기,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탱 튕구는 거 있잖아. 새총 아니면, 무슨, 저, 낫 들고 오든지, 뭐, 수가 나겠지, 뭐라고, 얕잡아보고 오던 월강 추격대의 그 모든 애들에게, 오마야, 우리 거보다 총이 더 좋네. 모신나강이라고 하는 그 총. 그 다음에 기관총, 박격포. 야, 쟤들 저걸 어디서 구했대? 누가 갔습니까? 여기에 체코에서 러시아에 내전이 벌어졌다 하니 러시아 쪽을 연합군으로 확실히 만들려고 독일의 식민지였거든 체코가. 그러니까 독일군에게 1차 세계대전에 독일군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쪽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러시아 쪽으로 보내졌던 애들이 대규모 러시아가 정권이 짜르 체제에서 볼셰비키를 레닌으로 바뀌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저기 우리 친구여? 아니면 독일하고 한 편이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독일하고 한 편이다 싶으니까 여기 어디? 카잔이라고 하는. 우리 저 우리가 독일한테 이긴 그 도시 있잖아요. 우리보다 축구 조금 못하는 그 독일. 그죠? 우리한테 2대0으로 졌잖아. 그러니까 1대0도 아니고 2대1도 아니고 2대0으로 졌잖아요. 무슨 할 말이 있노 저거가. 그것도 마지막 골은 뭐 완전히 뭐 아무도 없는 공사에 와였다 한 거 아이가 그 완벽한 패배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카잔이라는 도시에서 볼셰비키 군대를 이겨버려요. 이 체코 군단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뭐야 레온 트로츠키의 추격대가 따라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이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이렇게 도망가. 그래가지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3년 동안 해방구를 이루어가지고 지들이 무슨 신문도 발행하고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여러분 아무도 조선에 이 저기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몰랐거든. 그 사실을 몰랐는데 딱 세 명이 알게 됐어요. 누구? 최운산 장군. 그 다음에 사할인 연해주 한인 무장 독립투쟁의 회장 누구? 빼치카 최재형 선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누구예요? 대종교의 서일 대종사입니다. 요 세 명이 같이 간 거야, 체코에게. 같이 가서, 야, 니들 조금 있으면 이제 배 타고 돌아갈 거 아니냐? 그러면은, 어떻게, 체코로서는 제일 골치 아픈 게 뭐냐면, 무기를, 무겁잖아, 이걸. 이걸 싣고 가야 되는데, 야, 우리 저 배삭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무기 팔아가지고 돈 좀 만들자.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게 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서일 대종사만 알아가지고, 서일 대종사하고 저기 누가 최재형이 가가지고 이렇게 체코 군단의 무기를 사가지고 온 줄 알았어요. 저 정도 되는 역사 전문가도 그걸 몰랐다고. 근데 그 방송을 보시고 그 최운산 장군 후손 협의회에서 초신 기자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내 그 강사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 만나가지고 제가 방송까지 했어요. 강의도 있어요. 제가 그거를 한 달 동안 공부하고 나서 너무 부끄러운 거야. 바로 뭐야? 돈은 누가 됐어요? 이분이 됐어요. 자그마치 그때 돈 5만 원. 여러분, 그때 돈 5만 원이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50억. 27억 원입니다. 아시겠죠? 27억 원. 여러분, 27억 원을 자기 재산을 총하고 다 살아. 응. 그 순간에도 누구 돈으로 그 북로군정사가 다 밥 먹고 있었습니까? 최군산 장군 돈으로 밥 먹고 서일 장군이 딱 군기를 관리하는 거야. 어떠한 경우에도 민간인 약탈은 안 된다.
아시겠죠? 일본 군인을 잡아도 무조건 살아서 내한테 데리고 와라. 너희들 마음대로 즉결 처분하지 마라 이거죠.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안 지켜지시는지 아세요? 전쟁을 해보면은 그게 종교적인 무장이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중광단이라는 걸 세웁니다. 이게 나철 선생 만주에 아직 안 계실 때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져가지고 결국에 뭐 대한정의단으로 갑니다. 요 순서를 제가 하도 외우기 어려워갖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911년 만주 길림성 왕칭현에다 뭘 세워. 중광단을 세워. 그 다음에 1918년 8월에 누구를? 김좌진 장군을 영입합니다. 구안동 김씨. 신안동 김씨 말고 신안동 김씨가 여러분 아는 그 세도 가문이에요. 구안동 김씨는 백범 김구 선생 가문이에요. 그쪽은. 아시겠죠? 신안동 김씨는 누구 가문이에요? 김옥균 이쪽 가문이에요. 김조순 이런 가문인데 그게 남한산성에 보는 그 왜 예조판서 절대로 항복해서는 안 됩니다는 김상헌 있죠. 그 김상헌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후손이 아직도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김앤장의 김영무 변호사가 바로 신안동 김씨예요. 여러분.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앤장의 장은 별 볼 일 없어요. 이 장수길 변호사는. 김영무 변호사가 이거야. 자기 동생이 누구예요? 서울대학교 음대 학장 바이올리니스트 김영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둘이가 하나는 법 쪽에 하나는 예체능 게 꽉 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대한 제 8월 대한 정의단 아 여보세요. 김좌진 장군 영입. 그다음에 뭐야? 서일 대종사께서 정보부의 역할을 누가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경신분국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거를 그다음에 어떻게 돼? 그 사관들을 장교들 그다음에 하사관들 다 아, 죄송합니다. 부사관들을 다 양성해야 된다 해서 사관연성소 운영합니다. 1919년 4월 공교회라는 집단과 중광단이 합쳐지면서 대한정의단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 뭐야 대한정의단 밑에 대한군정회라는 하부조직이 만들어지면서 그 하부조직이 합쳐져가지고 대한군정부가 돼요. 대한군정부. 그래서 이 대한군정부가 백범 김구 선생이 어떻게 돼? 백범 김구 선생이 천도교, 우리 여사님 천도교 그거였지 않습니까? 맨 처음에 김창수였을 때. 그 집강소에 그거였죠. 예. 그러니까 저 뭐야.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저 군대를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섰어요. 자, 보세요. 김이 독립선언서에서 이제 우리 조선은 독립을 했노라라고 얘기를 했잖아. 선언을 했잖아요. 그러면 19년 3월 달에 그게 선언했죠. 그러면 4월 달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게 맞네요. 왜? 나라가 독립했는데 정부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 정부에 뭐가 필요해요? 군대하고 경찰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정보부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정보부하고 경찰을 뭘로 삼는다? 평안북도 저기 압록강을 건너 있는 관전현이라는 곳에 있는 조선광복군 총령이라고 하는 곳에 오동진이라고 하는 대장이 있으니 그 사람을 내가 총영장으로 삼는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오동진은 총정교님 어찌된 판인지 대한민국장이 주어져 있어 지금. 경찰 그거는 어떻게 돼? 군으로 인정한 건 누구? 백포 서일 대종사의 바로 어디? 북로군정사란 말이야. 이거기가 바로 임시정부의 군대다라고 인정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생각해봐. 김구 선생 대한민국장이잖아. 경찰대장 오동진은 대한민국장이잖아. 군사령관 서일 대종사는 왜 대한민국장 안 줍니까? 그 밑에 참모장은 김좌진 장군인데 대한민국장이야. 이걸 어떻게 생각할 텐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휴, 국가 보훈처나 그 보훈처를 관장하는 그 국회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보거나 들을 일은 없겠죠. 예, 참 바빠서. 아유, 예, 바빠서 참네. 그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제 1대 보훈처장이 누구였더라? 피우진 중령 아닙니까? 맞아요.
피우진 중령한테 총정교님이 가신 거 내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셨어? 기사를 다 봤습니다. 이 강의를 그냥 하는 줄 아시죠? 이 강의를. 김교 여기 제2대 교주 나철 선생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2대 교주, 제3대 교주 여기가 김교헌 선생이고 여기가 윤세복 선생입니다. 김교헌 선생은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 논란이 많습니다. 이분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예. 네.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역사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이분이 그래서 이제 요 다음이 이제 윤세복이라고 돼 있고 이랬는데 이분이 야, 이게 1910년에 과연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1910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 그다음에 어떻게 돼? 만주에 가가지고 하얼빈 총영사하고 과연 하얼빈 총영사가 우리나라 정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본의 하얼빈 총영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대종교를 포교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일본 하얼빈 총영사하고 협약을 맺은 건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걸.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 제가 첫 번째 대종교의 독립운동 이렇게 하니까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려. 거기에서 제가 다 하나하나 사실 조사를 다 했어요. 혹시 내가 최운산 장군 몰랐다 강의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혹시 그런 것처럼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지금 학계에 논란거리가 있는 걸 지금 전부 제가 다 끄집어내서 알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무슨 반론이 있는 거. 예. 1915년 8월 16일 조선총독부령 제83호 포교규칙입니다. 정확한 명칭이.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알고 있냐면 종교통제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1조, 1조. 본령에 의하여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토, 불교, 기독교만 말한다. 기독교에는 이제 개신교하고 천주교가 다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성공회가 여기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또 난리입니다, 난리. 그다음에 어떻게 돼? 제15조 조선총독은 필요한 경우에는 유사종교단체, 내가 아까 얘기했죠. 유사종교단체라고 인정되는 것에 본령을 준용할 수 있다. 전항에 의하여 본령을 준용하는 단체는 이를 반드시 공지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준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뭐 조선인의 조직과 관련, 여러분 보세요. 조선인의 조직과 관련이 있는 것. 딱 이렇게 나오죠. 요게 뭐야? 천도교, 시청교, 대종교, 대동교, 태극교, 원종 종무원, 공자교, 경천교, 대성종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천도교하고 대종교 말고는 사실 무슨 종교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소위 얘기, 이것도 저는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이렇게 보세요. 유튜브만 해도 뭐 100만 유튜버하고 이제 갓 1000명 넘은 유튜버하고 같은 뭐 등급으로 상이 주어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같이 한 군데다 몰아넣음으로써 등급을 나누지라는 거라. 아니 건국 훈장도 6등급으로 나누는데 아,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안 그렇습니까? 제일 밑에 애족장 한 사람들은 억울한 게 없겠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다 뭐 대통령장쯤은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 이렇게 한꺼번에 올려놓는 게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렇지만 그래 여기 보시면 19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전 만주를 그 다스렸던 중국 국민당 군대에 바로 이 군대는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장제스가 그냥 추존한 거지. 그 뭐야 장장님이라고 하는 장쪼린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1928년도 6월 4일에 죽었는데 죽기 직전 4월 달에 어떻게 돼요? 대종교 포교를 금지한다. 왜 그랬게요? 일본한테 이걸 좀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걸 받아 먹으려니까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단체가 어디야? 대종교예요. 그리고 대종교에서도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구? 김동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만주의 야생 호랑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일제시대 의병부터 시작해갖고 6.25 전쟁의 모든 장군까지 다 포함해서 제일 성격이 괴팍하고 아마 가장 이 뜨거운 불을 안에다가 한 천만 개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저는 김동삼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성김 씨입니다. 이분이. 의성김 씨입니다. 경상북도에서 만주로 이렇게 넘어오셔서 처음엔 기독교였다가 이분도 대종교의 아주 이론가라기보다 어때요? 진짜 막 뭐만 있으면 총 들고 일어서는 이런 분이. 예,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928년에 그래서 대종교가 금지령이 내려지자 미산현, 여기 싱카이후 바로 위에 있는 미산현입니다. 이 이름이 옛날에는 김좌진이 여기 숨어 들어가가지고 무관학교 세울 때는 이거를 밀산이라 그랬어요. 밀산. 그래서 밀산 무관학교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서 여기 미산현 당벽진이라는 곳에 그걸 세웁니다. 세우고 다시 옮겨. 이거를 1928년에 장제린이가 금지하고 나서 열차 터져갖고 일본군들이 열차 터트려갖고 죽였거든요. 그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30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아까 제가 가장 낮은 등급의 공훈을 세웠다는 어떻게 보면 엄청 대단한 공훈을 세우신 우리 박찬익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부장께서 가셔가지고 일본 관동군까지 한꺼번에 설득해가 대종교 해금령 금지령을 풀어버려요. 어느 지도자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지도자가 도산 안 차고도 이렇게 못했어요. 그냥 내가 하는 말이 그렇게 풀어버리니까 나중에 어디로 옮깁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닝안현 둥징성 조금 더 친근한 말로 할까요? 동경성. 이 동경성이 어떻게 돼? 한 뭐야? 정확히 몇 년이고 1300년 전에는 1200년 전에는 어느 나라의 수도? 발해의 수도 동경 용천부였단 말이야 여기가. 그래서 여기로 옮긴 거예요. 옮겨서 어떻게 돼? 대조영 그 정신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 저기 만주에서 우리나라가 독립운동 중에 생겨난 종교 중에 하나인데 원종이라고 있어. 원종. 그 원종을 세운 사람이 제가 지금 나이가 46인데 45에 죽었어요. 그 사람이 솔의 김중건이라는 사람이 세세 김중건. 그 사람도 뭐냐면 자기 그 신앙 공동체 이름을 대진이라 그래요. 대진. 발해가 여러분 다른 이름이 뭡니까? 대진국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조영을 대조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대조영의 후손 태용호는 왜 그래요? 여러분 태씨가 그게 대씨의 후손이에요. 자기 내려와가지고 죽을까봐 태씨로 바꿨다고. 여러분 우리 저 서울의 소리 보시는 분들하고 여기 강의 들으신 분 중에 태용호가 이래 생각하죠. 맞아요 진짜. 환장했어 진짜로. 근데 지금부터 한 10분 내지 15분간 할 거는 대종교 역사상 아마 처음 아마 진행되는 걸 겁니다. 요겁니다. 예. 처음 진행되는 걸 겁니다. 저도 학자인데 한 두 번 정도 여기서 강의를 하니 저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더군요. 대종교를 내가 종교로 받아들이면 대종교를 신앙하면 브렉시트로 아주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 유럽연합이나 유럽의 난민들이나 영국의 잉글랜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이 종교의 교리로서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여기 분명히 적어놨죠. 혹시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은 없으신지 이걸 우리나라 속담으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강 건너 불구경. 강 건너 불구경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라도 무슨 교훈거리가 있으면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까? 타산지석 수준까지는 갈 수 있겠죠. 다른 사람 산에 있는 돌멩이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제가 공부하는 바로서는 이 대종교의 홍암 나철 선생께 이걸 여쭤본다면 한 몇 시간이고 강론이 가능하실 거예요. 이거 제대로 공부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모르신다는 가정하에 제대로 공부하신다면 아 이거 내가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얼마든지 스터디 그룹도 만들어서 본인이 지도하실 거고 한 학기를 가실 겁니다. 브렉시트라는 게 지구 반대편 지금 한국 같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잖아. 그게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 아닙니다. 이거는 영국이라는 데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 영국당 전체 지도를 가지고 볼 때 아일랜드는 독립국이죠. 근데 520년 동안 잉글랜드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20세기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19년에 3.1운동을 할 때 여기도 독립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독립한 거예요, 여기가. 요 바로 위에, 근데 독립할 때 조건이 있어서 요 바로 위에 북아일랜드 지방에는 농경 문화가 아니라 잉글랜드 애들이 건너가서 공업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너그가 나가려면은 여섯 개 아일랜드 섬 중에 요 위에 주, 얼스터라고 불리는 이 주는 내놓고 나가라 해가지고 마이클 콜린스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가가 받아들입니다. 좋아요. 우리 독립할게요. 이라고 받아들입니다. 단, 독립할 때 어떻게 돼? 이 얼스터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독립을 묻는 자유투표를 해가지고 그 우리가 치면 니들 돌려줄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했는데 야이씨 다음이 어디있어? 아일랜드 본국에 돌아오니까 난리 난리. 그래서 결국 마이클 콜린스가 암살당합니다. 이거 딱 누구냐면 여러분 그 사람 있잖아. 저거 아버지. 아웅산 수치 저거 아버지하고 똑같아. 아웅산 장군 있잖아요. 북부에 있는 까친족하고 샨족을 어떻게든 간에 이쪽을 독립시켜주는 방향으로 하고 우리 미얀마족과 나머지 카렌족하고 로힝야까지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안에 합의를 해가지고 오자 어떻습니까?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나쁜 놈들 다 죽어라. 그래서 그 섬들이 어떻게 돼? 철저하게 북부 민족들을 탄압하면서 그 영국에 약 120년 동안 붙어먹어서 주구짓을 자임하던 로힝야를 다시 붙여가지고 했잖아요. 철저하게 미얀마족을 눌렀죠. 소수족을 이용해갖고. 그러니까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뭐겠어요? 대영 제국의 식민주의에 반대하니까 미얀마는 영연방에도 안 들어갔어요. 거부한 거예요. 영국 노예놈들은 보기도 싫다 이러고 거부했는데 로힝야를 그러면 그 역설적으로 누가 봐주겠어요? 그 뒷배를. BBC가 봐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아 미얀마 아웅산 수치 나쁘다. 로힝야 불쌍하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아시겠죠? 왜 사람들 언론에 이게 귀가 막히니까. 자 보세요. 이 북아일랜드의 독립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스코틀랜드는 독립 투표까지 했죠. 여기 웨일즈도 투표했죠. 다 잉글랜드에게 먹혀 들어간 애들, 앵글로 색슨에게 켈트족이 먹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아일랜드만 지금 독립했어요. 브렉시트가 뭡니까? 전체를 유럽연합으로 두고 있다가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스코틀랜드는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북아일랜드는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웨일즈는요?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잉글랜드는요? 얘네들 입장이 중요한가요? 안 한가요? 안 해요.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냥. 왜? 난민 받아들이기 싫다고. 아프리카하고 중동아시아에서 옛날에 영국 저거가 식민주의 다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식민지 사람들 아니에요? 걔네들한테 자생적인 산업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그죠? 지금 그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전부 다 바다 건너 목숨 걸고 막 이민 오는 거 아닙니까? 문제는 저거가 다 일으켜놓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와서 공동체주의를 안 하고 발을 빼시겠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일본 제국주의하고 다를 게 뭡니까? 그 서구 열강이 웨스턴 슈프리머시라고 영어로 얘기합니다. 서구 열강이 네. 제3세계를 치받을 때 그 제3세계는 반드시 민족주의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민족주의라는 게. 왜? 서구 열강은 반드시 피압박 민족을 향해서 니들이 열등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 해주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아니다. 그렇지 않다. 우리 민족 자체에 힘이 있다라고 민족주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민족주의는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안티 임페리얼리즘, 즉 반제국주의. 두 번째, 안티 퓨달리즘, 반봉건주의. 반제국주의는 뭐야? 일본 놈이 싫어 이 말이에요. 일본에 대항해 싸우자. 그 다음 두 번째, 안티 퓨달리즘은요? 계급제가 싫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못났으니까 당하지. 그러니까 잘나면 되는 거 아니야. 자, 보세요. 개화기의 조선 지식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식민지의 지식인들이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민족주의가 일어날 때 안티퓨달리즘, 우리가 못났으니까 못난 거를 발전시켜야 된다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들은 반드시 친일파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공식입니다. 공식. 두 번째, 나는 일본이 싫어라고 하고 그 뒤에 뭐야 안티퓨달리즘이 오는 사람은 뭐예요? 제가 그냥 여기니까 딱 깨놓고 얘기할게요. 나철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박수 한번 안 쳐주세요. 나철 선생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쩜 그렇게 이광수나 육당 최남선이가 그렇게 민족주의를 외치다가 간악한 친일파로 변했는가. 이게 소위 얘기해서 뭐야? 해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 제가 일제시대사 전공이잖아요. 그러니 만주를 철저하게 짓밟던 간도 특설대가 특히 짓밟은 것은 바로 동경성의 발해농장입니다. 여러분.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른 곳이 바로 뭐야? 하얼빈주에 있는 뭐야? 에카 감옥이에요. 거기서 뭐야? 저분들이 다 돌아가신 거라고. 여기 계시는 단의 종사님만 살아남으셔. 단의 종사님이 윤세복 종사님. 장사님만 무기형을 받아고 온갖 뭐 이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볼 때 그 동료들이 돌아가시는 걸 옆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아우 난 진짜 내가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한데 저기 영정도 계시는데 정신력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게 와 그 미치지 않은 게 난 정말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 꾸정물 2m 구덩이에 채워놓고 사람을 무슨 만빙고처럼 이렇게 목줄을 갖다가 쇠줄을 채워갖고 7명씩 이렇게 물에다가 빠뜨리고 발로 빠뜨리고 막 이랬던 감옥이라니까. 거기가 수레라는 게 그거예요. 수레라는 게 수레 여러분 수옥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빠뜨리고 이랬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를 자기가 같이 당하면서 다 봤어. 제3자로 본 게 아니고. 근데 어떻게 돼? 나머지는 싹 다 죽고 자기는 살아남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신병 안 걸린 게 기적이야. 내가 생각할 때는. 이게 대종교로 철저하게 정신무장이 안 돼 있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강 건너 불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저 간도 특설 때 1기하고 2기는 38년도하고 39년도에 모집됐는데 그거는 지원병이라서 친일파다. 41년도에 모집된 3기 같은 경우에는 모집과 지원이 아니라 선발돼가지고 일본의 총사령관이 강제로 배정한 거기 때문에 3기는 친일성이 자발적 친일성이 없다. 따라서 3기인 백선엽을 자발적 친일분파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개똥 같은 소리 저 앞에서 하지 마세요. 어디서 그런 소리를 갖다가 뉴스에다 내고 있을까요? 무슨 3기가 자발성이 없어. 자기가 사인하고 다 가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마시라고. 세계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게 뭐예요? 초연결입니다. 초연결. 지금 대종교를 믿지 않으시거나 아직도 좀 하시거나 이런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 혹시 없으십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 대종교 저기 총정교님과 전리님께서 오똑 믿는 사람 뭐 그러니까 이 재례적 연결 기능으로 같은 교회 다니어도 뭐 같은 예배 뭐 성배 봐야 되고 뭐 같은 고등학교라도 나와야 되고 같이 연수라도 받아야 되고 뭐 아니면 이 고향이 어디고 이래가지고 하고 뭐 어디 최십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고 뭐 그래
안 하고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를 보고 정말 집도절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유튜브를 보고 백희성 강사 저 사람이 왠지 잘할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세우셨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초연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초연결.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정말 그 독특한 특징입니다. 즉 뭐냐? 브렉시트하고 그 내하고 무슨 관계가 있노 하는 순간 그분은 대종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같은 식민지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웨일즈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북아일랜드라든가 스코틀랜드의 같은 동질감, 자아들이 잉글랜드라고 하는 거대한 공룡 앞에서 그리고 그 잉글랜드가 1945년 이후에 미국이라고 하는 또 바다 건너의 그것과 합쳐가지고 유럽 전체와 이렇게 하면서 이 스코틀랜드, 얼스터, 웨일즈, 아일랜드를 얼마나 핍박하고 여기에 있는 자원을 다 빼들어 갔겠는가를 미루어 짐작하시지 못하신다면 그건 대종교인이 아니라고. 동의하십니까? 예. 다음 거. 요거. 여러분. 미중 무역전쟁에 뭘 할 수 있을까요? 미중 무역전쟁 벌어지니 시진핑은 자기 거를 뺏기고 싶을까요? 안 뺏기고 싶을까요? 안 뺏기고 싶겠죠. 그러니까 삼종삼요를 못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이, 뭐, 우리 영토에 있는 거 다 우리끼지, 뭐. 이러고 있잖아, 시진핑이. 지금, 아니, 스촨성 출신이 만주를 왜 상관하고 난리야? 내 하는 말이. 그러니까, 어떤, 여기 보세요. 신장 위구르 문제, 그 밑에 있는 티베트 문제. 맞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기, 저기, 홍콩, 요 밑에 이제, 지금 홍콩이 나올 텐데,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저거는 뭐 내가 대종교는 대종교하고 그런 게 무슨 관계야? 대종교는 일제, 뭐, 싸움기고, 뭐, 그게 뭐, 만주에서 하고, 뭐, 그런 긴데, 뭐, 그거 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대종교 서도본사의 예관 신규식 선생은 뭐 때문에 대종교 운동하러 운남성에 있는 동남아시아 저기, 그 민족 항일 집단 그거 왜 만나러 갑니까? 자기 대종교 그거 하러 만나러 갔다 하는데 그거 왜 만나러 그럼 예관 신규식 선생이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게? 괜히 그 기차표 값들이가 그까지 갔다. 그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일지에 뭐 적을 끈 있어야 될 거 아이가 이래 간 건가요? 공무원들이 업무 일지 뭐 이래 적어야 되니까? 아니잖아요. 뭐냐? 가장 민족적이라고 주장되는 것이야말로 그 본질이 그르지 않다면, 옳다면 그 본질 뿌리까지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글로벌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미중무역전쟁에서 미국은 인권을 무기로 중국을 압박합니다. 야, 미국 너거는 뭐 인권 뭐 존나 하지 마시고 잘 보세요. 미국이 지금 어떻게 압박하고 있는지. 두 번째, 신장 위구르 자치주와 티벳 자치주에 대해 중국은 무자비한 탄압을 자행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 일본 제국주의가 종교 사상의 자유를 통제한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1942년부터 44년까지 지속되었던 이모 교변하고 다를 게 뭔데요? 선생님, 과거 중국 장쩌린의 대종교 포교 금지령이나 1925년의 미스야 협정하고 다를 게 뭔데? 그 다음에 5번, 대종교는 철저한 뭐야, 안티임페리얼리즘, 반제국주의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서일종사의 가치가 엄청 큰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우선 그 다음이요. 반봉건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근데 삼종사의 묘가 있는 중국이 이 중국이요. 시진핑 때문에 다시 이념적으로 어떻게 돼? 얼어붙어 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카자흐스탄은 가져오면서 홍범도 장군권 가져오면서 서일 장군과하고 나철 선생은 몸까지 오노. 요까지 생각하면 뭐야? 감정적인 대응밖에 안 돼. 요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아, 못 가져오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그럼 이제 우리 대종교가 혹은 대종교에 관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이런 국제적 사태에 대해서 종교의 이름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무슨 보도자료를 내고 어떤 행동을 해야겠는가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 남쪽에 있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 여러분, 광저우가 임시정부가 이렇게 움직여서 충칭으로 가잖아요. 광저우도 한번 갔었어요. 광저우 임시정부 청사가 있습니다. 왜 홍콩 민주시민들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는가? 왜? 두 번째, 왜 홍콩 시민들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부러워하는가? 이거를 아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 상무부 홍콩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 이거 뭐야? 중국에 대한 압박이죠. 미국이 옳고 중국이 그르다가 1차 입장이겠지만 미국 내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는데 그걸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시간도 있고 정확히 문제를 이렇게 딱 뭐야 포커싱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집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 중국의 보안법이라고 하는 게 시진핑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를 찬양하지 않으면 거기에 항의하는 것만 해도 그 동의하지 않는 걸로 간주해서 모조리 체포하고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국 저거가 일방적으로 정한 코로나 와중에 일방적으로 정한 민폐 조항입니다. 이게 그러니 이런 거를 볼 때 우리 삼종사께서 지금까지도 중국 저 만주 활용현이라고 하는 우리 원래는 우리 땅이지만 지금은 우리 땅도 아닌 곳에 있는 것에 대하여 우리 대종교는 노력을 했지만 성과가 없었고 두 번째 정부 차원에서는 뭘 했는지 모르겠고 세 번째 김일성이는 더 관심이 없었어요. 지만 잘라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뭐냐 만주 그 길림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하고 장백현 조선자치주의 성장이었다가 문화대혁명 때 이렇게 쫓겨난 주덕해라는 사람이 있어요. 주덕해. 그 주덕해하고 이 짝짝꿍이 맞아갖고 그거 야 숙청하면 만주로 보내야 되나 뭐 이런 거 있잖아. 허가이나 무정이나 뭐 이런 사람들 숙청 남일 이런 사람들 남일은 그래서 숙청이 안 돼갖고 김정일이가 그 저 뭐야 그걸 해버렸어. 저기 교통사고 내가지고 죽여버렸다고. 우리 여러분들 그 깡패 영화에 보면 한 번씩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남일이 뭐냐면 우리하고 그 휴전협정하러 왔던 애야, 걔가. 휴전협정하고 제네바 그 평화회담할 때 저쪽에는 저기 누구야, 저 이근희 회장 저거 장인 홍진기 씨 앉아있고 우리는 저기 뭐야, 그거 북한은 김일성이 앉아갖고 이렇게 사인했던 그 사람이에요. 변영태 씨하고 같이 앉아있을 때. 그러니 남북한 정부 어디도 아직까지 별로 관심이 없고 중국은 자기 땅에 있는 문화재니까 무조건 저거 거라 그러고 미국은 대종교가 뭔데 이라고 있고 안 그렇습니까? 일본은 대종교를 탄압했던 사실이지만은 그 위안부 할머니들도 기록에 없으니까 아니라 그러는데 걔들이 대종교를 탄압한 사실을 인정하겠어요? 참 퍽이나 하겠다. 문서에 없으면은 문서에 없으면 무조건 없는 거라고 주장할 것 같으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1970년대 유신 정부 있죠. 70년대 유신 정부도 문서만 따질 것 같으면 그런 거 없었어요. 정부 문서만 따질 것 같으면 독재도 안 했어. 탄압도 한 적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라니까요. 다 하고 났더니 오늘 강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부와 조직의 원리가 자발적 재구매라는 게 있습니다. 그 6월, 5월 말에 저를 이렇게 어렵사리 불러주셔서 첫 번째 강의를 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우리 전림인과 총정교님께서 자발적 재구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백이성 강사를 다시 이렇게 뭐 제가 좀 강의하게 해주세요 이런 적도 없고 막 자발적으로 이렇게 재구매를 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막 제가 편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그 여러분 서울의 소리에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청해 주셨던 이제 영상도 올라가겠지만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또 브렌텔러포 백이성 강사의 그 구독자 여러분 8.15 때 이제 녹화해서 올라올 텐데 그 8.15 특집으로 뭐 광복절 특집으로 충분히 의의가 있었죠. 예, 그죠? 예. 우리가 이제 브렉시트와 미중 무역 전쟁까지 다 그 해보는 그런 시간 대종교를 가지고 얼마든지 한번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도전적인 실험 정신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전세에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끝났습니다.